공용환권 관련해서 조합인데 조합은 인가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특이급입니다. 물론 행시에서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. 따라서 입법고시라든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특이급입니다. 조합의 법적 지위는 공법상 4단이죠. 그리고 이중적 지위가 있다. 이거는 제일 앞에서 배우는 일반론이고 조합과 조합원에 가는 게 이론 다 객관식 논의니까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.